네, 개장 당시보다는 코스닥이 약간의 낙폭을 줄입니다. 890선을 맞춰놓고 있고요. 거래소는 1.3%가량의 내림세에 뭐 크게 시세 변동은 없습니다. 2642포인트 나타나게 되면서 이틀 동안의 급변동성을 그 중간 정도에서 지금 소화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의 장초반의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체크포인트 더 살펴볼게요. 네,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쉬고 왔더니 또 시장이 너무 많은 또 혼란을 야기할 만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릴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 뭐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 발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많이 큰 부분들도 있고요. 종목별 뉴스들도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뭐 FOMC 결과를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75BP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50BP씩 뭐 연속적으로 좀 올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연말까지 중립금리 한 2.5, 내년에 좀 더 올려서 뭐 한 3%대까지도 얘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첫날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커진 모습입니다. 뭐 그런 거죠. 75BP는 안 올리겠지만 더 많이 다른 걸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좀 너무 좀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지수 이거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단초가 돼가지고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뭐 다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해서 급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해당 종목들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좀 급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장주 대표주인 게임주들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섹터가 좀 약세 보이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조금 견주하다라면은 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 기계 섹터주들 초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수소법 관련해서도 수소 관련주들 좀 급등세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뭐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강세입니다. 코롱 인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일지 머트리얼즈하고 뭐 E&D 첨보 이런 부분들도 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지수는 그래도 크게 안 빠지고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은 나름의 선방이다라고 지수는 해석을 해주셨고, 오늘 철저하게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괜찮거나 좀 오랜만에 이유가 있는 종목 쪽으로만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씩 키워드 좁혀보면서 박진희 부장의 또 전략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는 건설기계 강세의 연속성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많이 올라가더라도 확실하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을 투자자들이 찾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 건설기계 강세의 의미 분석 조금 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휴일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탑픽으로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되는 부분들이랑 국내 또 정책적인 부분들,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 대한 얘기들, 오늘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자극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섹터주들은 그나마 계속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업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정책적 기대치가 계속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뭐 이미 좀 뭐랄까 DY 파워라든지 진성 TEC가 되는 중소형주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덜 오른 게 이제 두산 밥켓이라든지 현대건설 기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이 좀 강한 모습인데요. 이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급도 강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건설 기계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두산 밥켓은 외국인을 기반으로 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좀 가격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소형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계 섹터주들도 좀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중소형주 하락한 것들 중에서는 조금 살펴볼 종목들도 뭐 해인 같은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자재보다는 건설 기계 섹터 쪽들 좀 선택하시면서 해당 정책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살펴보시는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을 잘 점검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넘겨받았고요. 두 번째, 네,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가장 뭐 강하죠. 네, 수소 관련주 안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거는 유니크고 시세가 가장 강한 거는 SF 퓨어셀입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뭐 두 자릿수 때 23% 넘어가는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SF 퓨어셀만 해도 거의 24%나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 있는 지점인데 들고 계신 분들께는 수소가 정말 애승의 종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튀어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 다시 봐도 될까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요새 시장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정책 이슈라든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락했던 종목군들 한 번씩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에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가 됐었고요. 뭐 비료, 사료 다 마찬가지가 됐겠습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뭐 원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탈원전 이제 취소하고 그다음 지금 또 에너지 부족도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또 친환경 차에 있어서 이슈도 다시 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이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뉴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법, 이제 수소 발전용 여러 가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별도 요금제라든지 또 청정 수소와 관련된 판매 사용 의무제 뭐 이런 부분들 계속 기사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인데요. 역시 주가 흐름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OSL도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뭐 개인적인 의견만 드리자라면은 지금 주가가 바로 직전 고점인 3만 원 부근에서 좀 지금 매물을 막고 있다라는 점, 요 부분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단발로 이런 중소형주 쪽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퓨어셀도 워낙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꾸준히 팔아치웠고요. 기관도 계속 팔아치웠었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이용해서 외국인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수소차 쪽에 일부 현대차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 일진 하이솔루스 요 정도가 그나마 좀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조금 있었다라는 점 요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뭐 얼떨결에 정책 때문에 올랐는데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거의 없고 단발적으로 올랐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저항대를 잘 판단하셔서 뭐 기술적 트레이딩 내지는 매도 아니면 비중 조절 이런 부분들로 1차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의 다른 변화를 좀 확인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예상이 되긴 했는데 성장주가 주가 많이 빠집니다. 실적도 뭐 네이버, 카카오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네이버는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신저가 경신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카엔 또 대표적인 성장주가 또 게임주 되지 않을까 싶은데 NC소프트 비롯해서 오늘 또 신저가 내고 있는 게 넷마블 신저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들도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주 투자 심리 많이 훼손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당 섹터주들이 반등을 할 때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도 좀 반등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면서 아, 요 정도까지다라는 시장에 뭐 기대치가 반영되는 시장쯤에서 일단은 또 가격 메리트라든지 실적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라면은 적어도 한 아,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7만 원 초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한 8만 원 선에서는 좀 잘 지지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29만 원 지지선 깨졌기 때문에 27만 원대 내려오고 있습니다. 60일선이 위치한 게 23만 원, 24만 원 부근이니까 아직까지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뭐 여기까지 다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주들의 방향성을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 이런 쪽들을 지금 비선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시세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조정도 길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섹터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사실 게임이나 플랫폼 중에서는 그렇게 없진 않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 뭐 멀티플을 다 많이 받았었다라는 게 약점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들은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멀티플이 꺼지는 가격대까지 빠진다라면 다시 아마 저가 매수세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일정 부분 성장주 섹터주들은 가격적인
전반적인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가에서 해당 섹터주들을 조금 분할 매수 해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넥카이의 시총이 올해 들어서만 30조 넘게 증발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바닥에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주셨고요. 그때는 한번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키워드 오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고 계시던 종목주 중에서 좀 낙폭과대주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속 드렸던 건설 기계 섹터하고요, 뭐 2차전지 소부장 섹터주들,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 이쪽은 계속 저감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좀 실적 발표하면서 좀 뭐랄까요, 뭔가 변화가 좀 시도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묻힌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유미코어 인수설 나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조금 아침에 오르다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면에서 역시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유미코어에 납품을 하고 있는 ENDD, 이것도 지금 추세적으로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 찍고 기관의 뷰가 많이 달라진 코롱인더, 이런 부분들도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낙폭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시장에서 좀 확실히 좀 뷰를 바꾸고 있는 섹터주들 좀 보시고요. 뭐 낙폭 과대한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 최근에 좀 빠진 것들 중에서도 실적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좀 분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이 많이 빠진 걸 좀 활용하는 가격 메리트 전략이랑 하던 대로 계속 2차전지 소부장,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의 틈새를 좀 노려보는 전략,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흐름 개선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가격 메리트 좀 보시면서 분할을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해당 섹터들한테는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틈새 전략을 공략하자, 싸게 사자, 네, 이런 부분들 키워드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부장과 함께한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